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투혼자입니다. 최근 태풍 쏠릭이 한국을 방탈하는데 제가 원래 칠 계획이 있었거든요. 근데 태풍 때문에 그 채짐은 잠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. 자, 대신 제가 방 청소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. 방 청소를 하다가 좀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궁금하시면 여러분도 한번 시청해보시죠. 청소를 하는데 뭔가 낯익은 사육통을 발견했어요. 저기, 저기 저거 보이시죠 여기? 사실 이 사육통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었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려 한 4개월? 4개월 더 됐나? 대략 그쯤인 것 같아요. 넓적사슴벌레를 제가 넣어놨는데요. 너무 구석에 있어서 그간 전혀 몰랐어요. 제가 여기 이런 사육통이 몇 개 더 여기 쌓여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해체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일단 가져와 보겠습니다. 자,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기억에 잊혀져 있던 그런 사육통입니다. 과연 이 사육통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. 자, 일단 바로 오픈해보겠습니다. 역시 이게 4개월 동안 이렇게 좀 숨겨져 있어서 제가 많이 신경을 못 써줬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나무들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다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. 산란목도 저기 두 개를 놔뒀는데 산란목은 대부분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겉에 보니까 좀 많이 안 건드린 것 같네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충이 좀 갉아먹은 흔적 있죠? 이런 흔적을 또 따라가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겉에서만 살짝 갉아먹은 것 같아요. 이건 유충이 있다는 뜻이니까 제가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혹시나 해서 제 성충이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성충은 나오면 바로 따로 빼겠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또 갑자기 폭염이 또 닥쳤고 그래가지고 성충은 아마 없을 듯 하네요. 자, 이 산란목이 보이는데요. 산란목은 진짜 안 건드렸어요. 요런데 조금씩 건드렸네요 지금. 일단 산란목은 이따가 좀 해체해보고 투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건더기들은 다 빼내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시큰도 나와있는데요. 자, 여기 보이시나요? 이거 이렇게 시큰들도 이렇게 나와있네요. 자, 그럼 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이제 계속 이 톱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요. 네, 여러분 여기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오, 지금 아직 3령까지는 아니고 2령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 같네요. 자, 여기 보시면 넓적사슴벌레 2령 유충입니다. 자, 이건 이제 이쪽에다 놓도록 하고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여기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넓적사슴벌레 이것도 2령이죠. 2령? 대부분 2령일 것 같네요. 자, 이제 여기다 놓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유충은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. 제가 살펴봤는데요, 이렇게 톱밥이 좀 뭉쳐있는 부분에서 많이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또 동쪽 포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이 남은 것 같진 않네요. 자, 이제 바로 산란목 조그만 나뭇가지들을 이제 해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있는데요, 여기 산란목도 있고요. 아무래도 이거는 거의 안 건드려가지고 여기 없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일단 보류하고요. 자, 이 산란목하고 그리고 여기 조그만 나무 조각들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런 것부터. Nope. 역시 나무 조각에는 하도 조그매서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
나왔자 뭐 한두 마리?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자 시큰이 보이시죠? 여기 들어간 거예요 지금 유충이. 자, 한번 쪼개볼게요 제가. 오. 자, 여기 지금 유충이 있죠? 이 개체도 지금 일형이 된 지 얼마 안 된 개체입니다. 와, 엄청 귀엽네요. 자, 이것도 이제 놓고요 여기다가. 오 뭐야? 와, 여기 두 마리가 더 있었네요. 오, 이 개체들 다 일형입니다, 일형. 자, 여기 두 마리 더 있고요. 오, 여기 작은 곳에서 세 마리가 나왔네요. 여기 조그만 곳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 이 정도로 엄청 조그만 곳이에요. 근데 여기에 세 마리가 들어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.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산란몽을 제가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이것도 산란 양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. 확인을 일단 해볼게요 제가. 자, 오, 벌써부터 여기 구멍이 나 있네요. 지금 유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. 자, 이렇게 여기도 시큰이 지금 있고요. 시큰, 자, 여기 보이시나요? 이제 좀 시큰이 나 있고, 오, 이런 여기 지금 한 마리가 나왔죠. 여기 이렇게 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. 확실히 산란목이 좀 무뎌져서 그런지 손으로도 충분히 해체가 돼요. 안 나오네. 이럴 때는 이렇게 좀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됩니다.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오, 여기 지금 꽁무니가 좀 보이시나요? 여기 저기 지금 꽁무니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제 꺼내보도록 할게요 제가. 확실히 드라이버가 없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와, 일단 이따가 좀 하면서 해체를 하고요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묵혀두었던 넓적 사슴벌레 산란장을 좀 살펴봤는데요. 지금까지 너무 묵혀두어서 진짜 얘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. 지금부터 이제 잘 보이는 곳에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이 유충들이 성장해서 또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될 때 제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